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 슈퍼땡스 댓글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영상은 진짜 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요즘 유튜브 댓글이 다 골뱅이하고 유저 땡땡 어쩌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못 읽어드릴 것 같은데, 일단 노잇BS님이 만원 영상 출연했는데 15,000원 어떨지 궁금하시다고 했거든요. 아 이거 15,000원까지 이렇게 큰 금액 싸주시면은 저 이거 진짜 쓰러져가지고 업데이트 영상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쓰러지고 싶어요. 아무튼 진짜 슈퍼땡스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8비트 있으면 백신 8비트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고요. 도적의 늑어는 신화등급 스킨이기 때문에 블링으로 못 삽니다. 아 그리고 영상 유익하다고 감사하다고 해주시는데 저야말로 항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토르비비 스킨 진짜 너무 잘 뽑힌 것 같고요. 신규 히퍼차지들이 나오면 버즈부터 리뷰 해달라는 요청까지 확인했습니다. 무려 10파운드 후원, 와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우유가 좀 있으면 이제 이유식 시작할 거거든요. 덕분에 좋은 재료 이유식 만들어서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업데이트 미리 보기 두 번째 시간, 이번 업데이트의 첫 번째 신규 브롤러 안젤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신규 저격수 브롤러 안젤로는 영웅 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돈 925크레딧으로 뽑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가 모기 얘기란 만큼 진짜 모기같이 생긴 브롤러긴 하거든요. 아니면 약간 좀 파리 같기도 한데 일단은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Oh, breathe in the awesomeness. I'm here to slay. Get out of my way. Oh, I won't bite, but I will buzz. You got served.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쿨한 느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기본적인 능력치를 보시면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6000, 그리고 이동속도는 매우 빠름인데 다른 저격수 브롤러인 맨디나 파이퍼, 비 같은 친구들의 이동속도가 보통인 걸 감안하면 이동속도가 매우 빠름인 안젤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본 능력으로 이브처럼 물 위를 이동할 수가 있죠. 일반 공격 피해량은 4400으로 되어 있고요, 사정거리는 초장거리, 재장전 속도는 매우 빠름으로 되어 있는데 재장전할 에모가 없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안젤로는 여러분들이 브롤토크에서 보신 것처럼 에모를 따로 갖고 있진 않고요, 거의 무한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브롤러인데, 이 조준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체력 아래에 있는 주황색 게이지바가 차오르면서 이렇게 화살 파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풀 충전한 상태로 적을 맞추게 되면은 4400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예 충전 안 하고 바로 오토에모를 발사해버리면은 최소 데미지가 440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장전 게이지에 대한 공격력 차이가 되게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준을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각지각색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브롤러입니다. 데미지가 한 44 정도씩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장전한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브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거리랑 관계없이 에모를 풀 충전만 하면은 이렇게 440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브롤러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일반 공격을 조준해서 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에게 자동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준을 했다가 조준선을 다시 가운데로 놓으면은 공격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동속도가 매우 빠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준을 하는 와중에 이동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브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복 스타파워를 장착한 파이퍼의 최대 데미지가 4590인 거를 감안하면은 안젤로의 4400이라는 데미지는 매우 높은 피해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게이지를 전부 다 채우려면 3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템포가 좀 느린 맵과 모드에서는 안젤로가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참고로 파이퍼랑 사정거리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파이퍼랑 똑같은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투사체 속도를 비교해보면은 요정도 스피드 차이, 이정도 투사체 속도면은 나름 맞추기 어려운 편도 아닌 브롤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공격 능력치 스탯만 보면은 약간 좀 OP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다음은 안젤로의 궁극기 위험한 늪입니다. 우선 안젤로의 궁극기는 안젤로가 준 피해량에 비례해서 궁극기 게이지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풀 차징된 화살 기준으로 두 방만 맞추게 되면은 궁극기를 바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차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궁극기 게이지가 안 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안젤로가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안젤로의 위치에 8초 동안 지속되는 독구름 웅덩이를 설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독구름 웅덩이를 밟은 적은 초당 1000의 피해량을 계속해서 입게 되는데
8초 동안 다 맡겨야 된다면 무려 8,000의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겠죠. 그리고 모든 데미지를 다 넣게 되면 궁극기도 바로 이어져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적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맞아주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안젤로의 궁극기를 설치하고 이 안에서 장전한 화살을 적에게 맞추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독 데미지까지 입힐 수가 있는데요. 독의 피해량은 한번 맞췄을 때 한번 두 번 세 번 4번 네틱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독의 피해량은 안젤로가 충전해서 때린 데미지 화살의 4분의 1씩 4번에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독구름 안에서 안젤로가 쏜 화살은 2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화살까지 활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맞춘다면 굉장한 데미지를 우겨 넣을 수가 있는 셈이죠. 최대 8800까지 들어가니까요. 저는 이 독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서 바로 너프될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화살의 기준은 안젤로가 독구름 웅덩이를 밟고 나서 1초 이내에 쏘기만 하면 독피해가 적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살을 밖에서 장전했다가 독구름 웅덩이를 1초 밟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밟고 나온 이후에 1초 이내에 화살 발사만 하면은 이렇게 독피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상황에서나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벽 뒤에 장전하고 살짝 나와서 쏴도 독피해를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 웅덩이 잘만 활용하면은 이것도 진짜 좋은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하이스트 금고에도 일단 사용만 해놓으면은 확정적으로 800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셈이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센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 안젤로의 추가 능력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젯은 따끔한 비행. 1초 동안 공중을 날아오르고요. 날아오를 때 근처에 있는 적의 체력을 660만큼 흡수한다고 하는데 안젤로가 이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하면 안젤로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날아오른다는 게 점프를 한다는 뜻이고 당연히 벽을 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가젯을 사용할 때 주변에 적이 있다면 이 정도 범위 내에 적에게 660의 피해를 주고 날아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젯 설명에는 HP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가젯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의 체력을 흡수해서 본인의 체력을 채운다거나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냥 데미지를 주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살을 조준하는 와중에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즉각 도망을 갈 수가 있는 능력이라는 점. 그래서 안젤로는 저격수 브룰러기 때문에 갑자기 들러붙는 암살자들한테 위험할 텐데 이렇게 가젯 같은 거 사용해주면은 순식간에 도망갈 수가 있겠죠. 안젤로의 두 번째 가젯은 화살 마스터. 다음 일반 공격이 적과 지형물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맨디의 두 번째 가젯이랑 똑같은 능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하고 다음 일반 공격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벽과 적들을 관통해서 쏠 수가 있습니다. 적들도 여러 명 관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여러 번 넣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화살을 먼저 조준하고 있는 와중에 가젯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가젯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가젯을 사용한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은 먼저 화살을 조준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젯을 켜서 쏘는 이런 플레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젯 활용하면은 적들 입장에선 진짜 반응하기가 어렵겠죠. 게다가 가젯 능력으로 독구름 웅덩이에서 쏜 독구름 화살 능력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같이 사용하면 궁극기랑 활용도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존이 중요한 모드에선 첫 번째 가젯, 데미지가 중요한 모드에선 두 번째 가젯을 장착하고 플레이하면 되겠네요. 안젤로의 첫 번째 스타파워는 힐링 타임으로 궁극기 안에 머무르면 초당 600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능력이 제가 브롤토크에서 스타파워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딱 맞춘 셈이죠. 이렇게 독구름 웅덩이 안에 있으면은 공격을 하더라도 초당 600의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8번 4800의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안젤로 최대 체력이 6000인데 사실상 거의 모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궁극기 잘 설치하고 뒤에서 이렇게 독구름 화살 쏘면서 체력까지 채운다면은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기적인 브룰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스타파워는 흘러흘러인데요. 물에 들어간 후에 이동 속도가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안젤로는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은 맵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스타파워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물을 밟고 나서 잠깐 나오더라도 이동 속도 증가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바로 풀리긴 하지만 아무튼 물 위에 있을 때는 이동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무빙하기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하거든요. 이것도 진짜 잘만 활용하면은 미친 능력의 스타파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물 위에서도 독구름 웅덩이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독화살을 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겠죠. 대신에 브로이블 모드에서는 물이 있는 맵이 없기 때문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노가웃이나 핫존, 방금 보셨던 안전지대 하이스트 맵 이런 데서 두 번째 스타파워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젤로의 가젯과 스타파워들도 어느 하나 버릴 거 없이 다재다능하게 좋은 능력들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로는 초이기 등급의 기어 6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젤로의 마스터리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마지막에 칭호 피가 모자라 라는 걸 얻을 수가 있네요. 또한 엘프 안젤로 스킨도 같이 출시가 되는데 이거는 뭐 희귀 스킨이기 때문에 외형만 딱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규 브롤러 안젤로는 3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업데이트랑 같이 찾아올지 아니면 3월 초 브롤 패스 신규 시즌이 시작되면 출시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 신규 브롤러 안젤로, 아 이것도 밸런스 잘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숙련도 저격수 높은, 아니 저격수 브롤러를 좋아하는 숙련도 높은 분들께는 진짜 쓸만한 브롤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 플레이도 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투사체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들을 맞추기 꽤나 쉬운 듯한 느낌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화살을 장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체력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헹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안젤로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독구름 켜고 잠깐만 이런 거 그렇지. 이렇게 에드거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가젯을 이용해서 바로 도망가주면 되고요. 방금 에드거 바로 한 방컷 나는 거 데미지 진짜 쏠쏠합니다. 자 요거 저 크로우 저기 있는 거, 이것도 이게 피해 기어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브롤러긴 해요. 헹크랑은 어떻게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방금도 어마어마한 데미지로 크로우 한 방컷 냈고요. 아니 이거 제가 직접 좀 써보니까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세가지고 야 이거 나왔을 때 무조건 뽑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격수 브롤러라서 살짝 어려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 위에 있으면 모티스 같은 애들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커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독 데미지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좋은 브롤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2스파를 이번에 들고 와서 그런데 1스파까지 들었으면 지금 유지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겠죠. 궁극기 안에서 체력을 계속 채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가젠 1스파 세팅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화살 풀충전하는데 3초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은 조금 있네요. 우리 팀이 버텨주지 않으면은 화살 충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느낌이고, 자 이거 대신에 물 위에서 이런 식으로 궁극기 깔아버리면은 이렇게 와 상대방은 나 잡으러 못 오는데 난 체력 회복 계속 채워주면서 이렇게 멀리서 저격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물 있는 맵에선 특히 진짜 안젤로 필수 픽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오케이 나이스. 오 이런 거 위험하면은 가드 그냥 바로 써주면서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버그가 있네. 아니 이게 지금 개발자 밀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젯이 즉각 안 써지는 버그가 좀 있네 여러분들. 이건 좀 안젤로한테 안 좋은 버그인데 이거 그 공격을 장전하는 중에 바로 가젯을 급하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가젯이 안 써집니다. 지금 첫 번째 가젯 썼는데 점프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다시 한번 가젯 쓰면은 이게 안 써져. 이게 뭐지 이게 약간 이상한데. 대신에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가젯 쓰니까 그 MO 게이지가 풀로 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차징하는 동안 바로 가젯 쓰면 가젯 안 써지고 여기서 그냥 화살 이게 이상하다. 이게 방금 제가 일반 공격 버튼 한 번 더 누르니까 가젯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커맨드 입력 오류 버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본 서버 나올 때는 수정돼서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 수정 안 하겠지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규 저격수 브롤러 안젤로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개발자 밀드에서 직접 써본 느낌으로는 이 3초라는 화살 조준 시간이 실제 게임에서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는 느낌이긴 했어요. 매 경기 4,400의 최대 피해량을 넣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브롤러였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빠른 이동 속도와 가젯과 스타파워 능력들이 안젤로와 잘 어울리게 세팅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뭐 레리와 로리급으로 개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1티어나 2티어
티어 정도 밥값은 할 것 같은 신규 저격수 브룰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안젤로였습니다. 그래서 본 서버에 출시되면 제가 또 바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리뷰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홀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홀바.